혹시요, 이 만성 피로를 유발하는 다른 질환들이 있을까요?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이라 하면 이제 만성 피로를 그러니까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 하는 것은 어떤 병이 원인이 없이 생기는 게 증후군이라고 하는 거고요. 만성 피로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 질환들은 우울증이라든가 불안증이라든가 뭐 신체화 장애 예를 들어 막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 그러니까 뭐 고부간의 스트레스가 몸이 아픔으로 나타난다던가 어떤 뭐 이지매를 당하는 게 몸이 아픔으로 나타난다든가 이런 게 신체화 장애거든요. 그런 것이라든가 아니면 뭐 고혈압 약이라든가 우울제, 신경 안정제 뭐 여러 가지 뭐 다이어트 약을 먹다가 끊는 경우도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갑상선 기능이 저하된 경우에는 막 굉장히 무기력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질환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제 뭐 당뇨의 합병증인 경우도 당연히 만성 피로가 생기겠죠. 그런 것도 있고 암에 걸려도 그러실 거고 그다음에 뭐 감염에 걸리면 당연히 그럴 거고 결핵이라든가 이런 감염 질환들도 그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잘때 이렇게 그 비염이 있어서 수면 무호흡증 있으신 분들 있죠? 코골이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당연히 밤에 숙면 취해지지 않으니까 만성 피로가 나타나게 됩니다. 혹시요, 특히 이런 사람들은 만성 피로에 걸리기 쉬워요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만성 피로에 걸리기 쉬우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만성 피로 그병 때문에 증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 외에도 스트레스에 좀 민감하신 분들도 당연히 만성 피로가 잘 나타날 수 있고요. 너무 바빠서 운동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만성 피로가 잘 나타날 수 있죠.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만성 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들이 있는지 궁금해요. 좀 짚어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만성 피로의 증상은 운동 후에 그러니까 심한 피로, 그냥 아픈 그냥 피로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한 피로감을 호소한다거나 집중력이 저하되고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면 장애, 잠이 안 오고 그다음에 두통, 근육통, 관절통이 관절염이 없는데도 관절통이 생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되거나 뭐 변비, 설사 등 위장 장애가 생길 수가 있고요. 독감처럼 뭐 전신이 아프고 무력감도 있을 수 있고요. 손발이 차가운 뭐 수족 냉증이라든가 막 그러니까 눈이 부셔서 이제 햇빛을 못 보는 광선 기피증, 뭐 어지럽고 식은땀 나고, 그다음에 배도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고 막 속이 울렁거려 토할 것 같고 숨쉬기 불편하고 몸무게도 빠지고 뭐 우울 불안 등 다양한 증상들을 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저 피곤하다를 넘어서서 실제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지금 내가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리고 있는 건지 아닌지 자가진단하는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만성 피로 증후군 그 자가진단법이 있는데요. 이제 다음 말씀드리는 10가지 중에 5가지 이상인 경우에는 의심을 해보시고 병원으로 찾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충분히 쉬어도 피곤하다. 두 번째로는 잠을 자고 일어나도 상쾌하지 않고 어깨가 막 무겁게 느껴지는 경우. 세 번째로는 피로 때문에 업무 능률이 떨어지는 경우. 네 번째로는 기억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은 경우. 다섯 번째로는 목이나 이제 목 안이나 겨드랑이 주변에 이제 아픈 경우, 이제 임프절염 같이 아픈 경우.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특별히 다친 데가 없는데 근육이나 관절 부위가 수시로 아픈 경우. 그리고 일곱 번째로는 가끔씩 원인을 알수 없는 두통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 그다음에 여덟 번째, 운동을 하면 하루 이상 심한 피로감이 지속되는 경우, 아홉 번째로는 예전보다 이유 없이 식욕이 떨어지는 경우, 열 번째로는 얼굴에 기미가 생기거나 푸석해지는 경우, 이열 가지 중에 다섯 가지 이상이 되면은, 좀 의심을 하시고요.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병원 찾아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일상생활에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의 피로가 휴식만으로는 회복되지 않은 채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만성 피로의 증상. 운동 후 심한 피로. 집중력 저하, 기억력 장애. 수면 장애. 두통, 근육통, 관절통. 위장 장애. 독감 유사 증상.
전신 통증, 무기력감, 수족 냉증, 광선 기피증, 어지럼증, 식은땀, 복통, 통통, 식욕 부진 등 매우 다양한 증상을 호소합니다.